삼촌 이름 맞춰봐. 오빠라고 하자. 물 속에 온 느낌인데? 어, 잠깐만.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190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말하고 싶어 죽을 뻔했어, 진짜. 안녕하세요. 경기도 드림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 다문화 랩의 안나입니다. 오늘 근데 보고서 왜 오지 않아요? 오늘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음주 예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경험을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금연하기 좋은 날인데. 여기 1층 이렇게 입구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흡연실이 있더라고요, 또. 여기가 이제 일산화탄소라고 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폐 속에 어느 정도 들어있나. 오, 14 경증. 예, 네, 흡연자 수준. 너 0이요. 아, 0. 청정 지역에서 오셨군요. 아니,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어요. 퀴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담배 연기 속에 유해 물질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2500개 정도 되지 않아요? 60개? 60개. 4000개. 네, 4000개. 그럼 거의 맞췄네요, 제가. 네, 네, 혈관 질환. 많이 일으키죠. 와. 그래서 사망까지. 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가 많습니다. 아, 뭐가 많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연 클리닉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럼 술에 관련된 것도 혹시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절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와. 어디서 하면 되죠? 네, 그럼 역사부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단속 체험. 자, 이제 일단 음주 체험이라고 해서 좋은 경험이에요. 원래 술은 어른들한테 주는 거야. 보건소에서 배우고 있네요. 너 의외로 좀 잘 걷네요. 네, 한 명 더 먹이자. 네. 세 명 정도. 부지럽긴 하네. 어머, 잠깐만. 아니네요. 근데 진짜 어지러워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지나가다 잠깐 들렸는데 우리 영양정보실에서는 영양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온몸 속에 있는 근육이랑 지방량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팁이 뭐냐면 내가 지금 190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키가 키는 174점. 이거 좀 고장났네. 얼마 전에 구매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방. 예, 부피, 그 무게가 틀린 게 아니라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다음에 오면 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옷을 입으시고 가세요. 파이팅! 다음에 오실 때는 네, 분유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체험하는 곳이래요. 들어가 볼까요? 아일라제. 아일라제. 술도 맞춰볼까요? 아침. 피! 피를 만드는 건 철분! 어, 네 맞습니다. 철분! 네, 저... 아, 예. 아, 오늘 일단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좀 재미있기도 했고 많은 활동을 보건소에서 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충분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몰라서 그렇지. 또 무료라잖아요. 그니까요. 네, 오늘 안나 씨랑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요. 빠까. 빠까? 다스트리치!